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는 독립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38살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올해 21년 7월까지 한총 20개월가량 이제 공부를 하였고요. 20년도 2차 시험에서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계속 이어서 도전을 해서 2021년도는 1차 수험 기간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잡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2차 시험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차 시험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공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둬서 공부를 하였고요. 예. 1차 시험일 기준으로 이제 한달 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였고요. 이제 세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강의 1회 시청하면서 이제 교재에는 밑줄 긋기를 이제 하였고요. 교재 연습 문제를 모두 풀었으며, 네, 최근 기출 문제 5년치를 모두 풀며 공부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제 약술 준비도 해야 되고 사례형 개선 문제도 풀어야 되며 전반적으로 모든 네 과목을 아우러야지 하는 시험이기 때문이고요. 네 과목 기본 강의는 무조건 다 보고 그리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뭐 선행 문제풀이 반, 뭐 문제 사례 반, 뭐 모의고사 모두 듣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과목마다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문제를 풀든 인문강을 보며 문제를 풀든 항상 문제 풀 때는 이제 서브노트 제 걸로 만든 걸로 예, 보고 참고하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트스트림 열자루 볼펜을 모두 쓰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 5일 동안 6시간가량 공부를 하였고요. 하루는 자보와 근제 공부를 하였고 다음 날은 재산보험, 의학 공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공부 2차 시험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질려요. 사실 지겹고 자신만의 싸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만 공부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인 캠핑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죠. 그게 많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시험장 당일 같은 경우는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뭐 손에 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물 충분히 가져가셔서 이제 물 마시면서 좀 이렇게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릴렉스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시험장에서 보호모법이나 손해사정이론 요두 과목이 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해주신 뭐 요약집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봐두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2차 시험 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별한 팁은 없고요. 예, 점심 같은 경우 좀 매우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죽이라든지 뭐 햄버거 같은 거 간단하게 꼭 준비를 하셔서 절대 굶지 말고 예, 오후 시험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목 교수님들 커리큘럼에 따라서 꾸준히만 공부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과 합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시험 한달 전부터 약술 문제 쓰기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게 약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지인의 동생의 좀 추천을 받아서 인스티비를 알게 됐는데, 뭐 자동차 보험 강의는 이제 박세원 교수님 이렇게 특히 강조를 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딱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너무 네,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패스로 결제를 했고, 이제 뭐 학원 강의도 작년 같은 게 와서 직접 실강도 들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인강으로 많이 공부를 했죠. 인강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좀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강의를 해주신 박세영 교수님께 먼저 시원시원한 강의 스타일과 왜 적절한 위트 덕분에 너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강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실무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봐도 박성 교수님 뭐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합격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책임 근제 이제 해주신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사례 계산 문제와 편안한 강의 스타일로
마찬가지로 너무 재밌게 즐겁게 공부를 했고요. 인강 볼 때는 참 재밌어요. 그 강의 내용 듣는 거라든지 여러한 사례들도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천천히 금강준 교수님 워낙에 뭐 명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시라서 저도 뭐 1차 공부 때도 그랬고 2차 공부 때도 믿고 따라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재산보험을 강의해 주신 이용욱 교수님, 그리고 표준약과 뭐 후유장애, 상해 질병 강의가 뭐 아주 명쾌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도 상해 의료비, 뭐 상속, 상해 질병보험금 사례 계산 문제와 밴드에 매일 이렇게 사례 계산 문제들이라든지 약술 문제들을 올려주세요. 그 덕분에 매일매일 이제 공부에 재산보험 뭐 이렇게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부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학 같은 경우 정혜신 교수님, 예, 너무 강의 자체를 좀 재밌게 너무 잘해주세요. 네, 친숙한 이미지와 함께 해주셔서 의학 공부가 사실 외울 것도 많고 많이 난감해요. 그래서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그런 좋은 자료들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의 김윤아 교수님, 제가 뒤늦게 올해 6월부터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고 교수님 덕분에 체계적으로 의학 공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차든 뭐 2년 차든 3년 차도 혹은 4년 차든 뭐 이렇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과 올해 2년 준비를 해서 이제 두 번 이제 올해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거 다시 할게요. 아 말이 이번에 좀 아닌 것 같아. 예. 네. 동차든 2년 차든 3년 차든 이제 본인 스스로 후회가 없을 정도로 공부에 합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테비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가며 공부 시간 알차게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들 뭐 힘든 점, 어려운 점, 상황도 그렇고 있겠지만은 이왕 이 시험 준비 시작하시고 시작하셨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때 휴대폰은 집중 모드로 바꾸고 최대한 멀리 와서 공부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인스티비 화이팅입니다.